안녕하세요. 아트잭 김재석 작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아주 쉬운 꽃그리기 방법으로 마스킹 없이 튤립을 그리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먼저 그릴 부분에 물을 충분히 바른 후 그리는 방법입니다. 즉, 물을 바르고 물이 번들거림 없이, 즉, 어느 정도 종이에 먹어 들어간 후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마르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시간이 잘 맞춰준다면 그 다음엔 쉽습니다. 색을 칠할 때는 밝은 쪽부터 어두운 쪽으로 그리는데요. 꽃의 결방향에 동일하게 스트로크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색상은 오페라가 기본이 되는 어두운 색깔 쪽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꽃의 지금 전체적인 색깔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꽃을 진행함에 있어서 보라색 계통으로 진행하는 꽃과 이렇게 오페라 계통의 원래의 색깔로 진행하는 그런 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노랑이 섞인 붉은색 조도 있고요. 보라색 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색상이 오페라입니다. 그래서 오페라를 기본으로 해서 그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꽃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물을 발라주고 저렇게 연하게 위에다가 밝은 색을 입혀줍니다. 물론 오페라 색깔이고요. 오페라를 그린 후에 오페라와 보라색, 퍼머넌트 바이올렛의 색깔을 같이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방향 쪽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종이가 다소 좀 빨리 마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르시지와 지금 그리고 있는 파브리아노지는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아르시로 그리면은 좀더 그리는 물의 타이밍이 늦게 마르기 때문에 더그 오랜 시간 저렇게 습식으로 그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요 종이는 파브리아노지 계통의 종이기 때문에 물이 빨리 마르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보라색 꽃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둡게 들어가는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더 어두워지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노란색이 포함된 붉은색 계통으로 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붉은색 쪽에서는 이런 노란색이 포함되어 있는 붉은색이 있고요. 그리고 보라색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붉은색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라색이 포함됐다고 하지만은 보라색은 아니고 원래의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색의 삼원색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색깔이 오페라인데요. 오페라에다가 노랑을 섞으면은 이 계통의 색이 나옵니다. 지금 칠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초벌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다듬어 줄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 다듬어 주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색깔을 초벌로 살짝 올려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완전 검보라색의 그런 꽃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꽃을 그리다가
마르게 되면은 당황하지 마시고요. 다시 마른 후 다시 분무기나 저렇게 조그만한 붓으로 칠해 주신 다음에 물을 칠해 주신 다음에 그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르게 되면은 그때그때 물을 보충해서 그려 주셔도 됩니다. 근데 물을 보충을 해줄 적에 너무 기존에 있는 색을 너무 긁듯이 여러 번 반복해서 해주지 마시고요. 화장을 바르듯이, 저는 뭐 화장을 많이 안 해봤지만은, 화장을 바르듯이 살짝살짝 위에다가 올려주시면서 다시 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젖어 있는 그런 상태의 기법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초벌에서 다소 딱딱해지더라도, 물이 말라서 딱딱해지더라도 그냥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다시 재벌로 해서 다시 칠해 줄 거거든요. 그때 부드럽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딱딱해졌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재벌로 해서 그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형식으로 해서 진행해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이 이제 재벌로 들어갔는데요. 기존에 좀 딱딱했었던 부분들을 풀어주면서 인맥 부분을 좀더 강화를 시키고 색상을 더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또 어두운 쪽에서 그림자 쪽을 포함한 그런 어두운 다크사이드 부분들을 모두 다 지금 칠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꽃도 저렇게 붓을 칠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좀더 부드러워졌지만은 전체적으로 더 강해진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층 더 색상이 깊어졌죠. 꽃을 그릴 때그 꽃을 위한 색상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풍경화를 많이 그리기 때문에 그런 색상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기본적으로 오페라 색깔이 꽃의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어두운 쪽은 살짝만 더 강조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백 부분을 칠하게 되는데요. 백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웃포커싱 되는 형식으로 기존에는 그렸었는데, 이번에는 초급자를 위해서 좀더더 간략하게 그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색상이 바깥쪽으로
나갔을 적에 꽃이 밝기 때문에, 밝고 채도가 높기 때문에요. 채도를 녹색이지만 좀 죽여서 들어가는 게 기본입니다. 너무 그 바탕이 녹색으로 너무 채도가 높게 되면요. 둘다 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도를 많이 죽였는데, 이 사진에서 보이는 지금 색상은 상당히 녹색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 색상에서는 회색을 기본으로 해서 녹색을 그 위에다 약간 섞어주는 형식으로 그렸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실 적에는 좀더더 회색조로 다운을 시켜도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더 이쁜 꽃의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부분에 줄기 부분들을 저렇게 간략하게 쭉쭉 내리그으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을 칠하면은 전체적으로 완성이 될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적에 다소 제가 그렸던 그림하고 좀 달라지더라도 계속 이런 방식을 한번 마스터할 때까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필지도 생기고 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는 저보다 더 좋은 그림을 여러분 그릴 수 있으리라고 꼭 믿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지금 꽃대를 그려주고 있고요. 꽃대도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왼쪽으로 해서 살짝 어둡게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